네, 꿀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 엄청난 소식이 또 들려왔죠. 이제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12월이었죠. 이제 벌리를 상대로 환상적인 70m 드리블에 이은 원더골을 터뜨렸고, 이 골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이기도 했고, 이번에 이제 피파 어워즈가 개최가 되면서 푸스카스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좀 이제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피파 본부에서 비대면 양식으로 이제 시상식이 진행이 됐는데, 원래는 이제 뭐 밀라노나 뭐 파리 같은 대도시에 있는 극장에서 이제 시상식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, 이번에는 코로나 시국인 관계로 좀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.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수상자들이 이제 행사장에 온게 아니라 그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뭐 수상 소감도 전하고 뭐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.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푸스카스상 주인공이 됐는데, 정말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. 이제 손흥민 선수가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, 그리고 우루과이 아라스케타 선수 이렇게 총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, 상식이 끝나고 피파가 이제 상세 점수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. 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총점이 24점인데요. 여기서 전문가 투표가 50%, 팬 투표가 50% 이렇게 들어가는데, 손흥민 선수는 전문가 투표에서 13점을 받았고요. 팬 투표에서 11점을 받아서 총점 24점으로 푸스카스상의 주인공이 됐고, 이제 2위가 아라스케타 선수인데, 이 선수는 전문가 투표에서는 되게 좀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. 9점을 받았는데, 팬투표에서는 또 1등을 했습니다. 팬투표에서는 13점으로 총 22점이 돼서 이제 2등이었고, 3등이 수아레스 선수. 수아레스 선수는 전문가 투표에서는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11점으로 팬투표가 많이 뒤졌고요. 그래서 20점이 됐습니다.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, 전문가 투표에서 손흥민 선수가 13점을 받지 않았더라면 팬투표에서 좀 아라스케타 선수에게 좀 밀렸기 때문에 정말 푸스카상을 수상하지 못할 뻔했는데, 전문가 투표에서 고득점을 받았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저희 대한민국 축구 팬들 이제 많이 푸스카상 투표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저희가 또 푸스카상 투표하는 법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고요. 그런데 이제 아라스케타 선수가 이제 브라질 리그 플라멩고에서 뛰고 있는데, 확실히 여기 이제 축구에 미친 나라, 이제 브라질. 그런 브라질 축구 팬들의 화력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기기에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문가 투표에서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푸스카스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,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아쉽게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직접 시상식에 참가한 게 아니라 이제 화상 통화로 이제 수상 소감을 전달을 했는데, 손흥민 선수가 뭐 항상 얘기하던 거긴 한데, 엄청난 골이었고, 패스 줄 곳을 찾지 못해서 드리블하다 보니 골이 됐다라고 이제 했는데,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시상식 사회를 루드 굴리트가 봤거든요. 아마 피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굴리트를 아마 잘 아실 텐데, 굴리트가 아니 패스할 곳이 없었다는 거는 이건 그팀 동료를 약간 디스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, 손흥민 선수가 아예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뭐 패스할 곳이 없어서 그냥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이제 골이 됐고,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에 집중을 하느라 잘 몰랐지만, 경기 끝나고 다시 이 장면을 돌려보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알게 됐다라고 이제 수상 소감을 전했거든요. 손흥민 선수는 정말 지난 1년 동안 피파 주관하는 모든 대회, 정말 전 세계 축구계에서 나왔던 골중 가장 멋진 골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요. 이번 푸스카스상 수상을 통해서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올해 골뿐만 아니라 푸스카스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난 1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손흥민 선수 또 이제 촬영의 기준 어제였죠. 리버풀을 상대로 또 멋진 골도 넣었고, 요즘 골 감각이 정말 절정에 이르렀는데,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페이스를 유지를 해서 뭐또 푸스카스상뿐만 아니라 남자 최우수 선수상, 뭐 혹은 뭐 월드 베스트 11 이런 거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지금 페이스거든요. 내년도 이제 피파 시상식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또 다른 분야에서 수상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. 또 그리고
그 전에 코로나 좀 상황이 이제 종식이 돼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시상식에 참가를 하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또 응원을 할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내시고요. 손흥민 선수가 또 여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큰 희망과 큰 힘이 된것 같아서 이제 축구계 종사하는 저희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